우리 큰 사위가 부산에서 판사노릇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주랍니다. 한 번은 지조감에서 법문을 하면서 식구들마다 기도해 주라고 했더니만 법회가 끝난 뒤 노보살 한 분이 따로 찾아와 왔다. 스님, 우리 큰 사위는 기도를 안 해줄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큰 사위가 부산에서 판사 노릇을 하는데 하루는 딸네 집을 찾아갔더니 참외를 깎아줍디다. 그런데 깎은 참외를 칼로 푹 찍어서 어머니 잡수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황무식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보살 마음이지만 미운 사람일수록 극락 왕생토록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 말씀도 있지요. 이렇게 대화를 마친 뒤 잊고 있었는데 그 노보살이 다음 달 법회에 참석하여 말하였다. 지난달 법회 한날부터 스님 말씀대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하였는데 큰 사이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큰 사이가 교통사고를 만나지 뭡니까?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사위 죽으면 내 딸은 어떻게 될고? 그래서 그날부터 큰 사위를 위한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좋고 싫은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한 번쯤 되새겨 봄직한 이야기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 가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자. 예를 들어 나의 가족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큰아들, 작은 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인 나가 기도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시작으로 가장인 남편, 아버지를 위해 축원하고 그 다음은 큰아들, 작은아들, 딸,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한 기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사자인 나, 어머니에 대한 기원을 하면 된다. 기원문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정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108번 관세음보살과 세 번의 축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애운 다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번 정도 기원을 하면 된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원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은 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그 아들을 위해서는 108연보를 3차례 정도 하고 꼭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좋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만약 우리 불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30분 정도 줄이고 꼭 기도를 하고자 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때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한 번의 108연보를 더하여 중생을 위해 축원하라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생을 위한 기도. 이것이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나의 불성을 깨어나게 만든다. 남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축원이 나를 참된 보살을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꼭 중생 축원의 기도를 곁들이기 바란다. 일타 큰스님 법문이었습니다.